여호수아 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모세가 또 유언을 한 대로 하나님 사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어떻게 땅을 나누고 또 어떻게 살아갔으며 그들이 잘한 것은 무엇이며 잘못한 패착이 무엇이었는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에 펼쳐지는 상황과 문제와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약속을 믿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범사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가 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은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그 어떤 시련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은 더 이상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관문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 말씀 의지하며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행동과 친절과 성실함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책임을 지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은혜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으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고 합니다. 우리를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 삶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자비로,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3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하지만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순종하며 뒤따라가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따라 성결하도록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수한 소리들이 웅성웅성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진정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 할 소리는 오직 하나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잠잠히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수많은 갈래의 길과 방식이 있을지라도 멀찍이 하나님을 뒤따르는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임도 마음에 새기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요단강을 넉넉히 건너는 생명 있는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 일하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며 놀라운 섭리를 모든 사람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또한 제사장의 굳센 순종과 새 지파의 용맹함이 오늘 우리 모습이 되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기념비를 세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치열한 인생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알고 기억하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할례를 받습니다.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목이 고된 패역한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옵소서. 칼을 든 군대 장관과 같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장서시는 주님 뒤를 담대히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 속에서 건넌 후에 할례를 명하심으로써 내 몸에 믿음의 징표를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거쳐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광야와 같은 고달픈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입성하는 성숙을 경험하게 하소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천사를 만나게 하시며 그 순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음성을 듣고 순종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견고한 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얻고 살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소망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때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반드시 이루실 주님의 성취를 직접 보도록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리고 거민의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담대히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때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가져온다고 해도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작은 것에서부터 주어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7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과 싸우게 하시고 그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하기를 갈망하고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도 주옵소서. 나 자신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지켜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환난날 피할 바위요 산성이요 힘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사랑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값진 피를 흘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보화, 나의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으니 세상과 재물을 주인 삼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탐심을 물리치도록 성령의 능력을 드리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8장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대로, 또 모세가 일러 예언한 대로 여호수아가 다 성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괴악한 짓을 하지 않고 망령된 짓을 하지 않으면 무슨 싸움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도록 대적을 우리 손에 붙였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거리낌 없이 영적인 전쟁을 나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주님께서 우리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에서 만나는 무수한 전쟁과 같은 삶의 연속에서 때로는 이겨내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연약한 저희는 믿음으로 이겨낼 때보다 불신앙으로 무너진 적이 더 많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보다 인간적인 방법, 술수, 경험, 상식을 의지한 적이 더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말씀을 펴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마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실패의 이스라엘을 다시 부르셨던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실패했던 분야에서 다시 한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과거의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주님 뜻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 명령에 순종하게 하소서. 심판의 하나님을 인식하며 선택의 순간마다 중심 어린 순종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슴에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새롭게 새겨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인정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선택하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부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 꿇고 그 백성 되기를 더욱 사모하면서 오늘도 주님 백성 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을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지키려고 한 것을 본받아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서로 속이고 괴롭힌다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약속했던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신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소아 1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하나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삶을 사용해 주기를 바라며 언제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는 날을 위해 우리 승리를 하나님 승리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주님 군사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승리에 취해서 또한 피곤과 아픔에 취해서 곧잘 은혜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 은혜와 존재가 또렷하지 않으면 저희 또한 추풍 낙엽처럼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들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길갈에 나왔습니다. 저희 영혼과 삶 가운데 은혜의 곳간을 각인시켜 주셔서 오늘도 각자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소아 1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철저한 순종을 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상황이나 현실에 의해서 부분적이며 타협하는 적당한 순종의 모양만 취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을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주님에 대한 무한 신뢰와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에 기대어 왔던 우리 습관을 고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서 넘어야 하는 난관들이 영적 전쟁인 줄 알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존중됨으로 우리 손발에까지 흘러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호수아 1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죄된 본성은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그만하고 조금 더 편안히 살고자 합니다. 우리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과 같은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 은혜를 주옵소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기어이 완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주님 약속이 성취됨을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호수아 13장 기도.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싸움 가운데 내몰려 있습니다. 낙담되고 비굴하고 자존심 상하는 한계를 보면서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만 않는다면 비록 지금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한심해 보여도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이겨내실 것이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만드실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오늘도 죽을 힘을 다해 버텨내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을 늘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쫓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소망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오늘은 흔들거릴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갈렙처럼 변방에 나서서 하나님 나라의 개척정신으로 늘 하나님께 성실하고 말씀에 충실했던 성경 위인들의 삶처럼 우리 또한 온전히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5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자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내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나이를 포함한 어떤 외적 요소도 하나님 약속의 성취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6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순종하기보다 적당히만 살려고 하니 주님께서 예비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순종함으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노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존중하며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 가운데 행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 지혜를 보고 주님 손길을 경험하며 성령님으로 신실하고 겸손한 연합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7장 기도. 원칙이 무너지고 우리 사회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너진 원칙을 잘 지키고 세워갈 수 있는 기준과 모범이 되게 해 주십시오. 원칙을 잘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위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무너진 이 시대의 신뢰와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소서. 나아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올바로 실현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기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8장 기도. 낙심한 이스라엘 일곱 지파를 실로로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그들 마음이 생기를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음을 보았습니다. 때때로 현실의 높은 벽과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 낭망하기도 하고 정처 없이 살아가기도 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실로의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살아갈 이유가 되어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시 일어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몸과 마음이 약해지고 열등감으로 자존감이 약해지고 삶의 이유를 못 찾아 헤매는 모든 젊은이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자에게 실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19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시고 실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불만족으로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취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이 있음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그 약속과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함으로 살고 만족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빼앗고 차지하고 탐하는 욕망을 믿음이라 포장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보살피고 나누고 누릴 줄 알아 참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날마다 생명을 길어올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임하고 있음을 우리 생으로 분명히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0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 연약한 자들임을 미리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 영혼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주님 뜻에 반하는 죄를 지을지라도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자백함으로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경험하는 한날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면과 중심을 보고 계신 주님이심을 기억하므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영혼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1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에는 멀게 살지만 단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슴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기대어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신실한 약속의 통로로 주님 도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과 가정, 사업과 직장, 학교에서 주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순종의 삶에서 주님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2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실수로도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매사에 신중하고 진중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나의 감정이나 기분을 위해 공동체의 유익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공동체 근본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정결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가족과의 갈등, 부부간 갈등, 친구와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등 사람과의 갈등과 오해로 인해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오해와 갈등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 추악한 욕심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을 탓하기 전에 못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미워하는 그들조차도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생각이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을 향한 배려를 먼저 하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매 순간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증거하는 엣재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3장 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모세에게 주셨던 계시대로 모든 일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그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그들이 섬겼다는 말은 여호수아 죽고 난 후에 목격자 장로들까지 사라진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속히 떠났다는 이야기를 사사기 안에서 다시 볼 텐데, 우리도 우리 후손 자손에게 하나님을 잘 가르쳐서 자녀손 천대까지라도 이어지는 영원히 변치 않는, 어떤 세상 풍조가 밀려와도 요동치 않는 그런 진리 위에 인격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오늘 우리 삶에 큰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의 유혹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스스로 조심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 구원은 이미 완성된 것이지만 그러나 아직인 종말론적 신앙의 토대 위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우리 삶의 행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위선과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승리로 이끌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기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소개하고 드러내는 삶의 영향력을 가진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무사람의 등대가 되고 등불이 되어 가야 할 길을 일러주고 살아야 할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어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주님 광명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귀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허락하신 한날을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하고자 합니다. 오늘도 힘을 주시고 은총을 더디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